네. 터키 뭐 많죠. 터키는 기독교의 성지순례의 땅이 될 만큼 많은 문화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성소피아도 있고 이스탄불에. 성소피아 성당. 네, 성소피아 성당도 있고. 흑해 쪽으로 올라가면은 산에 이제 그때 당시 모나스트리. 부도왕. 386년도에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가. 아직까지도 거기가 되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터키는 땅 자체가 많은 국가들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땅만 파면은 문화재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진짜로 심지어 이제 비잔틴 제국이 있었을 때 약간 한강처럼 가운데로 바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탄불에.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스탄불이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물이 많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가 와서 청소를 해주겠다. 대신 안에 나오는 건 모두 다 가져가겠다 했기 때문에 터키에서 이걸 허락을 안 해요. 그 안에 금이고 문화재가 너무 많아요. 받았어요. 또 괜히 미안해하네 또. 네. 안 줬으니까 미안해하네. 독일하고 그런 데서는 너무 많이 훔쳐갔다. 지금 480개를 독일에서 훔쳐가서 지금 거기서 아마 전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프랑스, 이태리 거 많지 않아요? 저희 우리 이제 터키랑 이태리 비슷한 상황이에요. 땅만 빠면 그렇게 문화유산 나오는데 그때 옛날에 이제 프랑스랑 영국, 독일 많이 훔쳐갔죠.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랑스죠. 프랑스 훔쳐가는